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밖에 내리는 소나기, 장마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9장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인공이 나오죠. 한 관리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한 관리가 자신의 딸을 잃게 되죠. 참 막막한 일입니다. 큰일이고, 그리고 생각지 못한 일이죠. 자기 딸이 자기보다 먼저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는 부모들 마음은 참 모진 인생의 쓴맛을 아주 그냥 가슴속으로 그냥 점여드는 고통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 참 오랜 세월, 12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랜 세월을 얘기합니다. 그 병을 앓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수모, 멸시, 천대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천형이라고 그래요. 하늘이 내린 벌, 하나님이 버린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홍 글씨, 뭐 주홍 딱지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 모멸감 속에서 삶을 이렇게 오래도록 살아.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죠, 둘 다. 하나는 오랜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는 문제. 또 하나는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 인생은 이렇게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별 문제 없으십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참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 풀면 저 문제 나오고, 저 문제 풀면 그 문제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투성이의 연속인데,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이 성숙하는 것 같습니다. 깊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메바처럼 살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아마 단순한 생명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나만 아는,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런 걸 알고, 그래서 나 중심에서 주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깨닫고 나면, 근데 그게 당할 때는 그렇게 아픕니다. 아파요. 근데 깨닫고 나면, 저도 이제 이렇게 큰 일을 겪고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는 이게 뭔가 싶고, 이렇게 가나 보다 싶고, 주님이 알아서 나머지 다 처리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은 있지만, 아, 참 인생이 이런가 보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돌아보면, 아, 그게 그렇게 또더 깊은 은혜가 됩니다. 아플수록 깊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만난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새겨야 될 믿음은 어떤 건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좀더 나은, 좀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인공이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절이라는 건 뭐예요? 엎드려서 하는 거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의 정체가 좀더 정보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관리는 회당장입니다. 잘 아시죠? 야이로 기억나시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은 연세가 많은 분입니다. 하여간 자고로 연세가 지긋하고, 왜 옛날 동네 이장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고 동네를 다스릴 수 있고 신앙적으로도 다 연륜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품고 지도할 수 있는 그 동네의 지도자죠. 유지입니다. 인사예요. 그래서 그런 연세에 있으신 분이 딸을 잃었어요.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외딸입니다. 외동딸이에요.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그쵸? 예, 외딸이 있어. 저렇게 알타가 죽은 거죠. 죽어. 알타가 죽은 건데.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은 분이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 그러면 늦둥이 맞습니까? 예, 소위 늦둥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연세가 들어서 늦지막하게 딸아이를 낳는데 그 딸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시겠지만 이 아들들은 좀 거칠어요. 무게도 같은 무게라도 더 나가고 하여간 노는 것도 달라요. 하여간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한 대 맞으면 아파요. 자다가도. 근데 딸들은 희한하게 좀 달라요. 조용조용합니다. 노는 것도 이렇게 놀아요. 뭐 소꿉장난하고 놀고 애들은 칼싸움하고 놀고 이렇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냥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예, 예뻐요.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들들 실망하지 마세요. 아들들 실망하지 마세요. 아들들은 든든합니다. 예, 그게 있습니다. 다 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근데 늦음하게 외딸을 외동딸을 낳았으니 이 야이로 회당장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파가지고 알타가 죽은 겁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 절망감이 보통이 아니죠. 예,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남의 일이지만 참 아비들, 어미들은 이 마음을 대부분 다 알죠. 아, 참 저 외딸을 잃었으니 저거 어떻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더 아프죠. 이런 거 보면서 눈물 나요. 예, 이렇게 예, 그렇게 또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또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아니 근데 그때 따라가는 중에 또 일이 생기죠. 누가 나타납니까? 20절에 보니까 몇 해 동안 알았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지금도 앓고 있죠? 앓는 여자입니다. 앓은 여자가 아니에요. 앓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이라는 게 뭐 소위 그냥 뭐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병이라고 해서 이제 안 좋은 병이에요. 여인병인데 참 슬픈 병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거둣가를 만집니다. 근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그냥 병만 앓고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천형이다 보니까 피를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피를. 그래서 피에 관계돼서는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제사 때 그 피 같은 거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 피를 다루는데 인간 안에 뭐 피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터부시합니다. 피가 났다 그러면 제사장 뭐 레위인들은 다 피해 가요. 네, 피해 가서 네,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이제 피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쓴 장면들을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28절에 이분의 생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살아왔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비극이죠. 비극에 병 고치려고 했는데 돈은 다 쓰고 몸은 더 망가지고
아픔도 캄캄하고 이때 의사들은 대부분 다 남자들인데 여인병을 걸렸으니 그 수치가 웬 말이겠습니까? 그 몸 보이고 싶겠습니까? 다 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한 거죠. 아, 근데 나 아니 많이 괴롭고 힘들어도 고치면 보람이 있는데 더 중하였던 자에 앞이 캄캄한 거죠. 12년을 그렇게 알아왔으면 절망이죠. 죽음이라는 게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끝이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죽으면 그러니까 다 절대 절망이라고 하죠. 이 여인도 살아있지만 죽은 몸이죠. 예, 그냥 뭐 다 했는데 효용이 없고 인생이 그냥 포기된 거예요. 낭망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요게 참 신기한 게 이 두 사람이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을 만났어요. 하나는 지금 막 예, 보세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언제 죽었어요? 방금 죽었어요. 방금 지금 막 일어난 일이야. 지금 일어난 일이야.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오랜 세월 알아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이래요. 지금 막 터지는 문제도 있고 늘 끌어안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아, 왜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왜 없겠어요? 늘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내 문제인지 남의 문제인지 하여간 남의 문제라도 자식 문제면 내 문제고 다 내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때 인간들은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죽으면 끝나니까 포기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러한 이 야이로는요 희한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에게 가면 이건 선물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는 게 아, 죽음 앞에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이 마음이 든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 여인 보세요. 오늘 말씀 보세요.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겠다. 여러분 12년 동안 별짓 다 했는데 안 되면 사람들이라는 게 자고로 다 포기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무감각해져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절망감 앞에 뭔 다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게 감사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면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감각이 깨어나야 돼요. 이 감각이. 주님께 가면 풀어진다. 주님께 가면 살 수 있다. 주님께 가면 해결된다. 하, 이게 야,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야이로가 나이든 그분이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을 초청해 옵니다. 그래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참 기가 막힌 역사예요. 살아나잖아요. 예.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탁 죽어있는 딸아이를 탁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뭐예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닦음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죠. 예, 먹을 걸 줘라.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혈루 여인은요. 혈루증 여인은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자신이 알아요. 병 고쳐진 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완료됐어요. 마름에 말라버렸어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참 기가 막힌 거야. 참 이렇게 해서 고쳐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치료되고 살아나고 예, 이렇게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예,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살아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 오늘 22절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당장에게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보면 믿기만 하리라.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왜 막 이러니까 막 흔들릴 때 믿기만 해라. 딱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선물과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분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몇 년 기도하셨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꼭 붙으세요. 어떤 문제예요? 믿기만 하세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 꼭 붙으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가면 치료된다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돈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 건강이 인생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 가면 고쳐진다. 해결된다. 이 믿음. 그리고 생각으로만 멈춰있지 마시고 행동하는 거예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사실 그때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거둣가를 만집니다.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여러분 꼭 가지시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아예 예? 사람들 쫙 보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이런 믿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에게 들킬까 봐 몰래 가서 거둣가 만집니다. 이 믿음은 아무도 몰라요. 이 헌신은 이 봉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아셔요? 주님이 아셔요.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걸 아시는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사람들은 몰라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밀고 밀리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왜 이런 걸 물으십니까?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같이 있는데도 몰라요. 누가 뭐 했는지 주님은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을 가슴에 꼭 품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